애절하게 불러야 될까요? 아니면은 좀 차분하게 고백하는 듯이 불러야 될까요? 애절이랑 약간 비슷하게 네. 보일 수 있는데 네. 애절과 지금은 좀 벅찬 감정이 있으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좀 벅찬 느낌을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. 너무 네. 이석훈 씨 닮으셨네. 어 맞아 맞아. 맞아, 맞아. 누구 누구? 맞아. 이석훈 이석훈. 이석훈? 아. 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. 끊어요 끊어요. 제 의견은 아닙니다. 이석훈 맞아요. 네, 저희가 그걸 생각하고 나름 썼는데.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준 그대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랑이 너무 잘했어요. 가수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냥 솔직히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나중 되면 되게 편안하게 했어요. 곡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또 잘 만들어주실 것 같아서 워낙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막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열심히 준비해서 또 녹음 잘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긴장이 풀리면서 홀가분하네요.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